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리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월 일시에서 태어난 날짜, 그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를 봅니다. 궁합을 볼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난가, 또내 배우자 운이 좋은 건가, 일주만 가지고도 먼저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리. 사주에서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날이 예를 들면 갑신일이다. 갑신. 연월 일시. 연월 일시. 태어난 날짜의 밑에 지지에 이것을 배우자 자리로 봅니다. 배우자 자리. 만약에 이렇게 갑신일주다 이렇게 나오면 배우자 자리에 여성에게 있어서 이 갑신일주는 관이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에. 절지에 해당이 되면은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배우자 운이 조금 약하다. 배우자와의 문제에서 좀 파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옆에 글자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갑신일주만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배우자 운에서 아픔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극한다는 것이죠. 극한다는 것이요. 극하면 내가 그걸 당하니까 내가 부러지느냐, 아니면 극하는 사람이 부러지느냐, 극하는 사람이 먼저 부러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건강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니까 당연히 오행상 목이 신음소리를 내고 나 죽겠네 하겠지만 그러나 단련은 되고 결국 늘 강하고 급하게 누른 쪽이 명은 짧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갑신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당하는 것은 갑목이 당한다. 그러나 수명은 신 자체가 작다,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 일주의 여성들은 특히 결혼을 할때 이런 사주는 반드시 좀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갑신을 조절하고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지를 갖고 있거나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에서 이 부분을 상대 궁합을 사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애 결혼을 하게 될때 조금 아픔과 실언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이런 일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신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경신이 있다. 간여지동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신. 자, 여기는 간여지동이에요. 당연히 배우자 자리에 경금과 신금이 같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파열음, 대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부가 같게 하는 친구 같은 어떤 그러니까 호칭이나 이런 게좀 친구 같다. 서로가 예를 들면 격이 없다. 그런데 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좋지만은 그러나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내가 있는데 내 밑에 또 다른 나와 동등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있고 나와 동등한 자리에 내 밑에 나와 동등한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남편이 보기에 이게 내 아내인데 여기도 아내가 있다는 거죠. 아니,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래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밖에서 조금 다른 사람을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좀 찾고 사랑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지만은 이 밑엔 또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그 안에 사람을 두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좀 밖에서 외도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 자리에 약간 간헐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하고 갑신과 경신에서는 누가 그래도 좀 삶은 좀 편안하느냐? 당연히 경신이 필요하니까 좀 자기 삶을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겠죠. 왜? 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갈등을 겪어도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있고 유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갑목 자체는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갑신이 간여지동보다는 삶의 질에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이 경신 자체는 나는 내가 내 중심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고 이혼을 하든 뭐하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갑신은 꽂힌다는 거죠. 고통, 아픔을 꽂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갑신이 훨씬 더 삶의 질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간여지동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은 절지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관이 절지에 해당이 된다. 또 하나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인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인묘. 배우자 자리에 인묘된 경우는 이런 건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자 개묘 이렇게 있습니다. 개미. 배우자 자리에 묘구를 갖고 있다는 거지 여기. 곧장. 개수가 이로 곧장에 임묘된다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에 임묘됐다. 개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뭐냐? 이것도 아픔이 있죠. 간여지동도 아픔이 있고 갑신도 관이 절제에 해당인 것도 아픔이 있고 이 개미도 배우자 자리에 임묘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아픔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약할 수 있다. 건강이 약할 수 있다. 이죠. 반드시 배우자가 큰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처가 난다. 아니면 뭔가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수술할 수가 있다. 얘 또한 뭐냐. 배우자가 병약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옆에 글자를 보고 그것이 더 강하냐 아니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느냐. 옆에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미를 갖고 있으면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주들 때문에 이런 일주가 아니면 궁합을 볼 필요 없지만 이런 일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궁합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내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어쨌든 내가 이로 임묘되니까 배우자 자리에 이 묘자를 가고 있는 이 개수 자체가도 고통과 아픔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립이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 아픔이 많다. 뭐에서?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주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 다시 하나를 더 붙여보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신 하나를 붙여보자. 신. 얘도 하나를 신을 붙여보자. 얘도 예를 들면 미를 붙여보자. 똑같은 글자가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것은 뭐냐? 더욱더 부부가 함께 해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함께 해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됐다면 도중에 남편이 아프거나 아니면 큰 질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이건 뭐냐? 암이겠죠. 암. 큰 수술을 했을 때 얘는 뭐냐? 다치는 거겠죠. 다치는 거. 상처죠. 상처. 수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일주만 가지고도 근데 이 일주가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니죠. 좋은 일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묘 고자 곧장에 들어갈 경우 곧장에 들어가는 경우 얘가 잘 참고해봐라. 곧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무진이다 해가지고 무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갑진 같은 경우는 어떠냐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때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상처나다 가슴에 한 응어리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상처 많은 나의 모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뭐냐 아내
당연히 그리고 부친을 이야기해 주겠죠. 부친이 뭔가 크게 상처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보죠. 잘 구성이 잘 되면 부친이 오히려 큰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픕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들하고도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얘가 일단 허하다는 거죠. 허하니까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힘이 없으니까 얘가 이 강한 경우에 얘가 결국 뭐냐? 화가 많고 토가 많으니까 화가 많으면 수가 증발이 되는 거겠죠. 토가 많으면 토나 수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가 많으니까 결국 수는 막혀버리는 것이고 화가 이 속에 화기가 있으니까 뭐냐 수는 증발되니까 결국은 뭐냐 좋지가 않다. 이게야만 대립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를 잘 보아라. 일주 속에도 배우자의 기운 자체를 자세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주와 일주끼리 궁합을 맞추한다는 거죠. 궁합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내가 만나서 괜찮은가 이것만 갖고 설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궁합을 볼 때는 얘를 가지고 당연히 태어난 연지를 봐야겠죠.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궁합 볼 때는 사주 대 사주끼리를 놓고 내가 부족한 오행을 상대가 갖고 있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궁합을 보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우자만큼은 진짜 나와 이상이 맞는 사람. 결혼 전에는 연애 전에 연애할 때는 그냥 서로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묻어서 그 연애가 결혼하는데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못 도망가고 사주팔자 속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궁합을 볼 때는 조금 전에 이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이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편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막는 남편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진단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